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지난주 부흥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은혜 받았는데 기도하고 살아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참 귀한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기도에 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유성원 목사님, 예배 찬양 사역원 담당 유성원 목사님 모셨고 또 청년 담당 오영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도 담당 목사님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기도 담당 목사님은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오영수 목사님,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네. 저는 기도란 내 마음의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걸음 나아가면 기도는 내 영혼의 상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성호 사님,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사귀기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소통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왕자가 된 거지, 거지가 왕자가 됐다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뭘 좋아하시나, 아버지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자꾸 대화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성국 사님은 성경 속에서 어떤 기도에 또 좋은 교훈을 얻으셨어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그 집집마다 저에게 가장 먼저 소개를 해줬던 게 뭐였냐면 기도방이었어요. 골방. 예.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제 나오죠. 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저희 신혼 때 저희 부부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이 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미국에 와서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서 이 기도 골방을 탁 만들었는데, 거기서 전 골방만 있으면 기도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는 얼만큼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저는 솔직히 한 다섯 번인가 했나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저는 평신도였고 또 기도도 잘 이렇게 몰랐던 것 같은데, 어떤 형식만 갖춰진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때 좀 발견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기도 훈련도 받으면서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배우게 됐던 것 같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골방 이야기하시니까 영화에서 워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그 워룸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부동산 일을 하지만 남편과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에 그 할머니가 자기의 기도방을 소개해주면서, 네, 이곳이 내 워룸입니다 라고 소개시켜 줬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참 기도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워룸, 전쟁터다. 영적 전쟁을 여기서 나는 싸운다 라는 그 워룸을 소개해 주면서 이 주인공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영화가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딱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작년 이제 팬데믹 때 저희 이제 집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을 딱 들어가서 이 집이 우리 집이다라고 딱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집 방마다 곳곳마다 그 집주인이 성경 구절을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네. 다른 데는 제가 다 띄웠는데 저희 집 화장실에 그 저희 이제 아내랑 쓰는 이 화장실에 문을 탁 닫아보면 그 벽에 그 말씀 구절과 그 워룸처럼, 사실 화장실에서 좀 워룸을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이 그 써놓은 거를 띄지 않고 저희도 거기다 계속 좀 애드해서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런 룸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다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집안에 오피스 공간을 많이 마련하지만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기도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렇죠. 기도는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지 집중하여 내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게을러지는 공간이고 나를 놓는 공간인 경우가 많잖아요. 쉬는 공간이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골방이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은 어디서나 뭐 운전 중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괜찮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청년들은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나눠드리는 하나의 권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아직 기도의 훈련이 잘 안 된 분들에게는 저는 무조건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새벽을 깨워라. 그리고 너의 잠을 깨워라. 너의 게으름을 깨워라. 그래서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기도하는 시간들과 공간들이 있다. 너가 그곳에 가서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걸 같이 보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권하거든요. 사실은 새벽 기도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실 결국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배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개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이 두 날개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골방이 됐든 어떤 장소든 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끊어내고, 그러니까 골방이잖아요. 방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을 닫아야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거기서 사귐이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여전히 저만 봐도 제가 기도 훈련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분명히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문을 닫질 않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의 문을 닫지 않고 여전히 문을 열어놓으니까 염려,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들어오고 기도하면서도 막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또 계속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하면서 청년들하고 아니면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꼭 닫으십시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문을 닫고 하나님과 정말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도한다라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니까 사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얼마 전에 오셨던 이인호 목사님의 그 교회에 가보면 주가 다스리신다라는 어떤 큰 글자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 연약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내어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기도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참 신앙의 표시인 것 같네요. 저희가 사실 뭐 목사님들이나 이런 어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의 훈련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팁들을 조금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기도 훈련을 저는 이제 신학생 때 할 때 시간 채우기부터 연습했습니다. 시간 채우기. 그래서 무조건 저는 한 시간 채우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무조건 앉으면 한 시간 뒤에 일어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한 시간 됐겠지 하고 눈 뜨면 5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유 이제 한 시간 지났겠지 아마 한 20분 지났습니다. 야 시간 채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채우니까요 정말 이제 온 세계 세계 평화기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숙제를 냈거든요. 하루에 30분 기도. 그래서 제자 훈련생들끼리 기도 시작합니다를 서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30분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기도할 때 정말 시간이 안 가고 정말 5분 기도하는 게 어려운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30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러면 혹시 찬양을 해봐라.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유튜브에 워낙 좋은 찬양들이 많으니까요. 그게 뭐 피아노든지 어떤 음성 있는 찬양이든지 뭔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해봐라 라고 권하기도 하고 저는 제일 좋은 기도는 또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읽으면서 또 큐티하고 기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전 때로는 경건서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기운이 많이 없을 때 좋은 설교자들 또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찬양이라든지 좋은 책이 때로는 그 기도의 양을 늘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순끼리 공동체끼리 이렇게 우리 30분씩 기도하자 혹은 20분씩 기도하자 뭐 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중학교 때 이게 기도를 잘 이렇게 모를 때 그 금요일 날 밤에 저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런 방에 이렇게 앉힌 다음에 촛불을 들고 기도를 하다가 머리를 태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한 것 같은데 지난번 5분밖에 안 됐고 10분밖에 근데 졸립잖아요. 그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태웠어요. 제 머리를.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곱슬. 그건 아니고요. 그 머리를 태웠는데 그 다음에는 더 과간인 건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사실 마음은 원인데 우리가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는 그 불나는 것 때문에 불날까 봐 이제 선생님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전도사님 무릎에 제가 머리를 대고 자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저는 좀 분명한 좀 이렇게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래서 제가 저는 주기도문을 조금 연구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좀 연구를 했는데 이 보통 우리가 기도는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나만 얘기해. 소통이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나만 주구창창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세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에서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계속 내가 아는 그 경험한 하나님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파트가 그럼 너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고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저는 뭐 이것도 우리 가족이 뭐 직장에 대한 것도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양이 적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와 동역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좀 깨닫게 됐고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그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보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남 용서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그 주기도문을 깨닫고 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제 언어로 바꿔서 좀 기도하는 훈련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야, 정말 그 주기도문만 잘 해도 우리의 기도가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데 주기도문이라는 네 글자에서 기도라는 두 글자를 빼면 주문이 되죠. 주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기도로, 이거가 참 표준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 주기도문으로 훈련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자 훈련 받으신 성도님들 계시면 기도에 대한 그 단원에서 그런 거 이름 배우셨죠? 액츠 기도. 액츠 기도 제자 훈련에서 배우셨죠? ACTS 기도. 그래서 A는 어도레이션.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제 처음부터 주세요, 주세요, 내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 또 하나님께 내 삶에 베푸셨던 그 일들을 찬양하는 거죠. 어도레이션. 그 다음에 C, confession. 내 죄를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T, thanksgiving.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 그 다음에 S가 supplication. 그때 이제 간구가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액츠 기도. 제자 훈련 때 아마 성도님 이제 기억이 나시면 감사하겠고, 안 그러면 제자 훈련 교재를 한번 보셔서 액츠 기도를 한번 회복하시면서 훈련하시면 그것도 한번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주기도문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주기도문은 다 우리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성격 자체가 공동체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나의 미래, 뭐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속한 이 민족과 땅.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다.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를 내 가정이 잘 보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것인가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이웃들, 우리 공동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 뉴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뭐 새벽 기도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절대적인 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네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네. 예수님의 약속이 네. 우리에게 주어지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기도가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보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를 오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짧게 했다 하고 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이렇게 가까워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는 좀 그 기도의 맛을 좀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친한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 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좀 어색하고 그러면 또 좀 어색하네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렇죠. 사랑하면 시간 가는 기도가 줄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가.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하나 소품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네.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 이것이 이제 기도방석이에요. 기도방석.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기독교 용품점에 이제 가면 물건 파시는 건가요? 네, 자, 제가 이제 판매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다리에 쥐 많이 나시죠? 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앉아보시면요. 저도 해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홈쇼핑 같은데. 이거 앉아보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진짜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앉아보시면 이걸 깔고 앉으면요. 한 시간 무릎 꿇고 앉고 이렇게 기도해도요. 쥐가 안 납니다. 이 기도 방석이 저의 또
기도 소통. 도움이고. 네, 기도 도움입니다.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12월 달 한 달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지난주 부흥회 기도하면 살아나리라라는 부흥회 우리가 이제 참 은혜 잔치를 열었고요. 12월 수요 기도와 찬양도 다섯 분의 목사님들이 다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해주고 계시고요. 토요 새벽 기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되고요. 또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해봐야지 됩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지 마시고 그 기도로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기도에 대한 대화 너무나 감사했고요.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라고 외치고 오늘 한번 인사드릴까요? 시작! 기도하면 살아나리라!